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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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곳으로 또 저를 불러주셨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낙동강 네. 한명 생태공원이라고 합니다. 네. 멋진 곳이죠. 네. 아, 좋네요. 아주. 보도 못한 더위. 죽을 만큼 덥습니다. 맞아요. 정말 오늘 너무 덥네요. 8월 7일. 네. 정말 한여름 한가운데. 네. 너무 덥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좀 약간 특별한 또 저희한테 경험을 시켜주시려고 아, 또 이 좋은 또 보트로 또 저를 불러주셨어요. 네. 아, 이 보트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보트는 네. 주인이 따로 있어요. 아. 친구인데. 네. 여기 보트를 갖다 놓고. 네.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장소지요. 근데 거기 여기 키가 없어요. 아. 누구나, 유저분들 누구나 다 오시면 돼요. 키 안 열려, 안 잠겨 있고요. 아. 들어와서 에어컨만 켜면 됩니다. 없으로 오늘 또 우리 스미스 형님과 한번 또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우,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아, 우리가 한 달 보름 만에 만나는 건가요? 좀 오래됐죠? 본 지가? 한 달 보름 전만 해도 이렇게 뜨겁진 않았는데. 네, 맞아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저 더위하고 잘 싸우고 있죠.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아, 맨날 주말마다 그래도 골프는 치고. 네. 아, 이 더운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공치러 갈 땐 바짝 일어나요. 열심히. 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도 네. 두 번 우리 스승님한테 선물 받고 너무 좋아요. 아, 네. 행복합니다. 아, 오늘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생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스미스 형님하고 또 즐거운 시간 돼야지. 그러면 되지. 맞아요. 오늘 생일인데 이 멋진 곳에서 요트에서 내가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트를 타고 네. 오늘은 어떤 계획을 또 잡으셨는지. 더워서 네. 뭐를 찢지고 뽑고 할 생각이 없어요. 맞아. 죽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그 반찬점 하는 누님이 네. 생일이니까 미역국하고 또 케이크도 준비했고. 아이고야. 또 그 삼겹살 수육. 네. 수육을 가져올 거예요. 아. 그걸로 점심 먹으면서 아주 재밌게 또 응? 한번 쫙 낙동강도 한번 투어를 하고 그렇게 보내보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시간을 계획해 주셨네요. 오늘도 생일이셨네요. 아이고, 제가 참. 이렇게 복이 많아요. 선물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진짜 생일 선물로 최고다, 최고. 책 두 권. 책 두 권에, 이, 여기에서, 어쨌든 생일 파티를 할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사인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행복해요. 펼쳐서 사인. 아, 당연히. 사인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선물이다. 아, 김문 목사님. 네.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 목사님이 네. 전국에서 진짜 알아주는 이름만 돼도 알아주는 그런 목사님. 맞아요. 네. 아시죠?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책도 되게 여러 권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책 콘서트 하면서 가서 줄 서가지고 한 시간 줄 서가지고 받았어요. 아, 잘하셨네. 또 그런 또 귀한 책을 또 우리한테 선물로 이렇게 네, 또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네. 두 며느리감을 보면서 어머,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거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건가? 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책을 만나려고 나 진짜 울었어. 너무 감사했어.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렇게 정해주는 네, 거죠. 네. 우리 만나서 이렇게 한 것도 정해주신 다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 금일이다. 일단 나 밥 먹어야 돼. 난 밥 먹어야 돼.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저기 소개 좀 시켜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기 선장. 아, 선장님 되시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저 경남 양산에서 네
그 구투어라는 여행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해요. 아, 구투어요? 차가 몇 대지요? 예, 네, 그냥 관광버스 회사. 네. 버스가 엄청 많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경험, 또 좋은 시간, 아주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네. 그리고 저의 그 피트니스를 네. 책임져 주시는, 저의 몸을 만들어 주시는 네네. 우리 선생님. 아, 네. 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 네. 아, 안 그래도 저도 요즘 너무 자꾸 막 배둘레임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아, 네. 잠은 구할 데가 좀 없었는데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함께 또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이것으로 네. 가름하겠습니다. 맞네, 맞네. 아, 구투어 고속 관광. 아, 예. 어, 뭘 이렇게 또 많이 갖고 오세요? 아, 또 오늘 미채쌤 생일. 아, 이건 뭐예요, 형님? 수육. 아, 수육이고, 네, 요거는 그치. 케이크고요. 네.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채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오늘 나가셨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내 생일에 이런 화려한 생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 줄을 클러야 돼요. 아, 나가려고. 이제 밖으로 나갈 네, 네. 나가려고요. 그렇지. 한복도에 지금 낙동강 한 가운데 앉아 있다고요. 남해 고속도로 다리 밑에 앉아서 네. 여름을 즐기고 있네요. 아,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오늘 내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야, 특별한 경험이네요, 진짜. 내 운전도 하시고. 네. 이게 선물을 받다니. 아, 너 완전. 바로 입수하시게요? 네. 와. 뭐야. 아유. 와, 구명조끼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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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모자 안 벗겨주실까요? 오, 왜 저렇게 뜨시지? 아. 아, 어떻게 그렇게 잘 서 있으세요? 지금 뭐 하세요? 수영 배웠지. 무서워. 와, 수영이 나다. 수영으로 올라오세요. 맞아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 여기 못 올라온다니까? 애지가는 사람, 그죠?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아, 여름은 역시 네. 물이야. 물. 여름은 역시 물이야. 네. 그리고 다리 네. 밑이야. 다리 밑. 아, 아, 아. 다이빙. 다이빙. 그냥 뭐 더 이렇게 다리가 못 찾았어요. 저는 물어보니 아줌마나 비슷하다. 아줌마도 내가 믿었어, 모르겠다. 아니, 연습할 때. 그때 가사만 나오지. 저거 돼지 돼지요죠? 네. 야, 돼지 사장님이신데? 네. 친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야. 아, 진짜? 와, 진짜. 그러니까 두 분도 지금 그렇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제 남들의 비춰질 때, 아까 내 생일이라고 사모님이 미역국이랑 수육이랑 케이크랑 막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겉절이랑. 네. 정말 생일상을 그 사모님이 다 챙겨갖고 오셔서 저 생일 파티를 했는데, 사모님 얼굴이 안 비춰지고, 아까 그 배에서 서승이랑 나랑 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비쳤었을 때 남들이 약간은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지? 왜? 오해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은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예쁘게 보진 않으려고 노력을 해. 그치? 바르지 않게. 그런데 노력을 어쩌면 노력까지 할까 몰라. 그런데 선생님이랑 나랑은 진짜
이 미역국과 케이크가 이 음식을 다 사모님이 챙겨주신 건데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이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찰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우리는 돼지 삼남매예요. 돼지 삼남매인 네. 걸 모르고 그러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길 네. 바랍니다. 우리는 돼지 삼남매예요. 여기 내 거 딱 찍고 내 거니까 어떻게 계속 와봐야 돼. 아 여기구나. 물 하나만 씻고 이런 마트를요? 여기가 마트죠? 네, 우리 신마트 신도시장입니다. 고생하셔서 이번에 성공 스토리 스토리죠. 제가 부산 왔는데 소풍이 한 게 없는 거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다 망해도 할 게 더 이상 없잖아. 바닥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걸 창조하신 거예요. 아 좋네요. 야 오늘은 우리 스윙스 형님이 일정 바쁘셔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돼지 삼남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